오늘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이런 이 6개의 연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발행된 연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초년도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바로 타이틀이 붙었다는 것이죠. 어떤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바로 초년도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주하든 미사용주하든 무조건 모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주년 프로포, 창립 70주년 프로포, 이거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창립 70주년.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처음 발행된 연도들은 초년도라고 그래갖고 가치가 일반 주화들보다 있기 때문에 꼭 모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미사용만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돈주만 모으시지 마시고 이런 사용 주화, 82년도 500원짜리 사용 주화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82년도 500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 발행된 연도죠. 발행량은 1,500만 주 발행됐습니다. 예. 다음 100원짜리 초년도는 언제일까요? 1970년이 처음 발행됐습니다. 초년도 동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주화든 미사용주화든 무조건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1972년 50원. 예. 72년도에 발행됐고요. 600만 주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10원은 1966년도에 발행됐고요. 1060만 주가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5원. 5원 같은 경우, 1966년 450만 주가 발행됐고요. 1원도 1966년 700만 주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년도라는 거는 이 초년도 타이틀이 붙었고 처음 발행된 동전들은 귀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꼭 소장을 하시고요. 집에 만약에 이런 동전들이 있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가치가 인정돼서 나중에 고가에 팔수 있기 때문에 이 초년도 동전들은 특히 집중해서 한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초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처음 수집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초년도가 다른 동전들보다 더 희소하고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수집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